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고 비행기 안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이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조작을 하고 있지.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할 거고 그래서 조종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지. 요즘 AI, 드론 이런 게 화두가 돼서 그렇지 이렇게 된 지는 아주 오래됐어. 비행기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어. 조작과 판단. 조작의 영역을 컴퓨터가 가져간 지는 아주 오래됐고 그래서 신형 비행기 시스템을 보면 아 이게 조종사가 조작을 하라고 만든 건가 할 정도로 컴퓨터가 하고 있어. 그럼 두 번째 판단의 영역을 AI가 주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지. 이 판단의 영역은 잘못됐을 경우에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야. 모든 항공사고는 여기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. 그래서 조종사가 두 명인 거야. 이 판단의 영역 때문에. AI라는 아무리 완벽한 기계라도 오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오차로 인한 변수들이 항상 생기고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거야. 항공기 내부의 변수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외부 기상이라는 자연현상의 변수가 엄청 크지. 또 항공기 납치 테러 같은 변수사항도 생기고 환자 발생과 같은 의료적인 변수사항은 비행기에서 아주 많이 발생돼. 이 AI를 도와줄 수 있는 지상의 착륙 유도 시스템이나 공중의 위성 시스템의 변수가 또 있고 이 외에도 너무 많은 변수들이 사실 존재해. 현재에는 AI가 이 영역에 들어오지 못했어. 이 변수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면 AI가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. 조종사는 이 변수를 예측하고 통제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역할로 바뀐 지 아주 오래됐어. 이제 이런 걸 모르는 일반인들이야 조작의 영역을 컴퓨터가 하니까 조종사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? 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지만 너가 조종사인데 아직 그 조작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. 그러면 곧 AI가 너의 자리를 가져가. 또한 판단의 영역을 책임 소지를 막 피하려고 회피한다거나 같이 판단해야 하는 옆에 부기장을 막 무시하거나 혹은 기장이 옆에 판단에 도움을 전혀 줄 수 없는 너가 수준이거나 그러면 곧 AI가 너의 자리를 가져갈 거야.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림, 뭐 판단하는 방법 다르게 시도하고 쉽게 이해해보려는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야. 이게 아직은 사람의 영역이니까.